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K제약 섹터의 어떤 이야기들인데요. JP모건 컨퍼런스 스케줄이 있는데요. 좀 관련 이슈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역시나 JP모건 컨퍼런스는 매년 초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결과를 봤을 때에는 이 모든 이슈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이 팬데믹에 먹을 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조금 미미했다고 좀 평가를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이 팬데믹 이후에 확실하게 많은 돈을 벌었던 기업 같은 경우 옥석이 가려졌고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힘을 잃었고 어떻게 우리 시야에서 조금은 멀어졌던 이 정통 바이오 주식들이 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새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JP모건 컨퍼런스 세계 최대의 제약 행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기업, 이 중소형 바이오 기업 또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한테는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0개국이고요. 1,500개의 기업과 투자자가 직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사실은 이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인류 미래에 대한 뭐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끼를 많이 보인 기업들도 있었고 또는 실질적으로 좋은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연구가 중단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기업들이 이번에 좀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따라서 국내 유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서 조단위 기술 수출 관련해서 팟이 터지지 않을까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전에 가장 큰 수혜를 받다 한다는 기업이라면 알테오젠이 있겠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전에 그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랑 그리고 헬리오스 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바이오사들과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 공동 연구 이러한 기술 제휴를 맺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히알루론디다제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 이 알테오젠과 많은 회사들이 협력함으로써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1년 내내 좀 빠지긴 했지만 이 JP모건 컨퍼런스 통해서 충분히 이슈를 부각시켰고 상승도 크게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저 일주일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크를 반드시 형성해야 합니다. 발전이 필요한 회사들은요. 자 그러면서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미래형 신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수합병도 공격적일 것이고 빅딜 가능성이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도 주식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대한민국 메인 대표 기업 두 가지는 좀 옥석이 가려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네. SK 팜데코. 가 좀 들어간다라고 해요. 네네. 자 그러면서 시 노시자 외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2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20개가 넘어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메인 연사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통 바이오 유전체 그리고 DNA 그리고 항암제 등 이러한 신약 관련 섹터를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 왜냐? 자, 이 관련주를 묶였을 때 다 주가가 미미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한번 선정되고 큰 이슈가 되면 정말 상상할 그 이상을 파급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쭉 말씀해 주셨지만 뭐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코로나 일변도였죠. 그런데 이제 네. 팬데믹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간다면 원래 본 파이프라인인 항암 쪽이나 이런 쪽으로 네.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관련 테마를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일단 세 가지겠죠. 다 인류 미래형으로 뽑았고요. 네. 자 항암제를 뽑았습니다. 네, 네. 자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인류 최대의 연구 과제인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뭐 신라젠도 있었고요. 뭐 이번 달에 상장폐 심사가 들어가죠. 자 신라젠도 있었고 HLB도 있었고
또는 반대로 치매치료제, 뭐 네이처셀 등 이렇게 좀 우리가 언론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 주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정말 연속 상한가를 갈 정도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한테 좀 실망을 줬던 주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인류도 진화하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탄탄하게 좀 기술을 만들어온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또 항암제 연구 자체가 1세대, 2세대, 3세대 표적과 면역항암제를 거쳐서 4세대 이제는 대상암제를 벌써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대상암제, 4세대 대상암제의 최초 단계인 만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유전자 DNA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좀 강력하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암뿐만 아니라 치매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 이어지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인구 고령화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질병에 대한 이런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DNA 기술을 최근 좀 살펴보니까 특정 상장사를 많이 좀 공부를 해보고 좀 해보니까 이제 기술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향후에 10년, 20년, 뭐 많게는 50년, 60년 뒤에 이 DNA가 어느 병, 어느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위험 신호가 있는지 분석을 해주는 이러한 단계까지 왔더라고요. 미리 예측하는.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뇌졸중, 뭐 네. 지방간, 뭐 고혈압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겁먹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네. 하면. 따라서 DNA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네. 미래 유망 기술로 직접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네. 확인을 했고요. 네.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관심 주제일 수 있겠죠.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정책이 헬스케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많은 의료기기 기업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와 바이오가 결합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왜냐? 인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라이프를 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이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암제와 유전자 DNA 그리고 헬스케어 요 세 개의 섹터를 꼽아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말씀하셔서 네.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DNA 기술이 아니어도 혈압과 당뇨를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 안에서 가장 네. 주목하시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아,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왜냐하면 아무리 네. 말씀을 드려도 연구 비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상승을 바라는 이러한 끼가 있는 분야도 항암제라 보고 있어요. 네. 자, 정통바이오 대장은 계속해서 항암제였습니다.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임상 자체가 임상 비용 자체가 최대치인 연구 사업입니다. 항암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가 파헤쳐야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비용도 막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이어지고 있어요. 암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네.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따른 최대 과제다라고 좀 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네. 일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2020년 최고의 주식이었죠. 왜냐? 항암제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두 자릿수가 아니라 뭐 세 자릿수, 네 자릿수까지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주가 급등 이력으로 항암제를 꼽았고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항암제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놓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주식들의 결과 좋지 않았습니다. 신라젠 지금 상장 폐지 심사하고 있고 맞아요.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말 기적같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 반려견 항암제 관련해가지고 품목화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어떻다? 이미지가 지금 항암제 입장에서는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입장이에요. 자,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러한 신뢰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자, 조금의 기대감을 주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반영하는 이러한 항암 기업이 나올 시 오히려 더 일전보다 파급 효과가 더욱더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말씀 항암제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양시장에서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 좀 내림세인데 네. 자, 말씀하신 항암 쪽 섹터 안에서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네. 자, 2021년도에 시장이
좋았어요. 굉장히 뭐 코스닥 1000도 돌파했고 뭐 코스피도 3000을 돌파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반대로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자 12월 말에 지금 하락을 하고 어제 최저점을 찍고 네, 네. 지금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내리지 않았나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한미약품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미 조 단위로도 수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올리고 있고 굉장히 대형주에 속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항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비알코올성 치료제 등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따라서 한미약품도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세 번째는 팍셀바이오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많은 주식이에요. 신규 상장 이후에 만 원을 찍고 3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 많은 기대감을 심었고요. 역시나 항암제 재료였죠. 근데 최근에 주가는 어디까지 흘러내렸습니까? 4만 2천 원 구간까지 흘러내렸어요. 네.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주가 이렇게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려견 항암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 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이러한 정통적인 고형암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JP모건이 아니라 아마 CRT 관련 이 항암치료제 발표 관련해가지고 JP모건 컨퍼런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회사가 지금 충분히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박셀바이오까지도 한번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주식수가 많은 기업이고 유상증자가 많을수록 개인 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바이오주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주식수 같은 건 6,900만 주에 해당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 가까이 좀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회사의 이러한 재무적인 이러한 구간을 보니까 실적 자체로는 제가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부여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되고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약간은 타격이 있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보다 돈 많은 기업이 오히려 힘들 때 더 공격적으로 싸게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빚은 많이 없고요. 역시나 부채 비율 적고 자 유보율 많은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네. 자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요. 항암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폐가 굳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항섬유증 관련해가지고 치료신약 후보 중에 아이발티 노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 미국 개발 현황을 지금 발표할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DNA 기술 무시하지 말라고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수십 년 뒤에 어떠한 질병의 노출이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야, 이러한 미래형 기술, 구조 유전체 DNA 관련 사업이요. 지금 항암제뿐만 아니라 DNA까지 이 미래성 바이오 사업을 지금 더블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한다면 일봉, 주봉이 아니라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장 주수 6,900만 주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응집 에너지를 봤을 때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뛰어넘으면서 지금 3년간 크게 어떻게 보면 그 꽉 찬 양봉 형태를 뛰면서 물량을 잘 모아놨습니다. 장대 음봉을 동반하면서 물량 출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7,500원 구간에서 12,000원 구간까지 어떻다? 긴 시간 동안 좀 급등 에너지, 즉 응집 에너지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 물량, 큰 물량 소화할 필요 없이 한번 이슈를 타고 상승하면 먹을 게 많아 보인다. 자, 따라서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 6,580원. 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네. 자 8,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 6,000원 의견 제시 드린다라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스피디하게 올해도 박력 있게 네, 이렇게 또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머선일이고 이건 투자그룹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